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020년 1월, 2월이죠. 2020년 2월 14일 정해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정화죠. 주변에 정화분들 좀 있으세요? 저는 좀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사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화분들이 저한테 좀 의지하는 것도 좀 많고요. 제가 정화분들께 의지하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화면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제가 사실 오늘까지 정신을 좀못 차리고 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진짜. 미치겠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이게 빨리 이렇게 제정신이 안 들어오네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자년의 무인월이죠. 지금 현재 무인월이 꽤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무토가 7일. 입춘부터 해서 지나갔죠. 그리고 현재 일주일간의 병화가 호령하는 기간에 저희가 지금 멈춰 있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간목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경자년은 초입기이기 때문에 임수가 현재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한번 적어 볼게요. 관계를. 무토는 식상의 자리에서 상관이 되고요. 정화 입장에서 오른쪽에는 오행 상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되고요. 경금이죠. 경금은 재성인데 정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수는 무엇일까요? 관성은 관성인데. 편관이 되죠. 네. 요거 밑에 거좀 지울게요. 편관이라 적고, 그 다음에 임목. 목은 그렇죠. 인성인데 정인이 되지요. 네, 그럼 해수는 뭘까요? 자수가 편관이었으니까, 네, 해수는 정관이 됩니다. 네, 이제 환경을 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경자년의 자녀는 정화 입장에서 해자축에, 그렇죠. 절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해자축에, 오늘이 해일이니까, 그렇죠? 태지가 되죠. 병화와 반대로 운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임묘진의 인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사지가 되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장생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시면 다행이고요. 일단 이곳은 사지가 되겠습니다. 글자가 좀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오늘의 또 운세를, 에너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절지, 또 사지, 태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간별 다 빼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무래도 오늘이 정해일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정화잖아요. 정화 입장에서 해라는 것은 태지. 그러니까 서포트를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 해라는 글자에서 이제 어떤 글자들이 또 어떤 환경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병화와 무토가 방향을 바꾸는 날이다 보니까 정화도 이렇게 정화. 정화뿐만이 아니고요. 글자 두 개를 제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병화와 무토를 떠올리신다면, 이 무토는 병화의 힘을 빌어서 살잖아요. 이 해일이라는 환경은 이 원곡에는 나와 있지 않은 글자, 이 병화나 무토, 이 부분이 이 해일에서 절의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니까, 방향을 바꾸는 부분인데, 병화는 이 정화가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겁재가 되겠죠. 겁재인 병화가 절하는 환경의 하루가 되고,
그리고 모토는 바로 상관이, 그렇죠, 절하는 환경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비견과 겁제, 즉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 내 직장 사람들, 이분들이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관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재능이기도 하거든요. 이 재능적인 부분이 새 출발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또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은 어떤 선전포고, 새로운 법이 단행이 되거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것. 우리 인연들도 새로 시작이 되죠. 새 인연의 시작. 그리고 또 뭐가 될수 있을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갑목을 할때이 해일은 또 장생지가 돼요. 갑목 입장에서. 갑목이라는 것은 뚫고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개혁, 이걸 언급을 드린 부분이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일간별 운세를 시작을 해볼 텐데, 목 기운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호랑이라던가 토끼라던가 용이라던가 이런 목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어떤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요. 목 기운을 가지신 분들. 자,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갑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갑목일간분들. 갑목일간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일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볼때 특히 업무량이 산더미 같이 오늘 들어올 수 있어요. 본인에게. 또 기존의 어떤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게 전혀 새로운 일들이라는 거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때문에 바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늘 신나게 활기가 넘치고요. 또 여느 날보다는 본인이 발언하고 나서야 하는 일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갑목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좀 뒤에 묻혀야지 하신다면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을목을 볼까요? 을목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사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사업이나 또 일이 지금 현재 좀잘안 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표현은 못하지만 문제는 이게 언제 해결될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방도를 찾기 위해서 이래저래 고민을 해보시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많아져서 오늘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그렇죠, 절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 오늘 좀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불화. 좀 사이가 좀 삐그덕거린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잘안될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라는 것은. 그리고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자매 또는 형제분들, 이런 간격이 서로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상황이 서로 사이 자체가 이제 서먹해질 수가 있고, 또 서로 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갈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날이 될수 있어요. 아예 그냥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 자체를 피한다거나 연락 자체를 이제 도피해서 아예 그냥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해일이니까 정화분들께는, 그렇죠,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예,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주변에 좀 경계하셔야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화분들이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을 쪽쪽쪽쪽 빨아먹는 분들, 감정적으로 상당히 나를 피로하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정화분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평소보다 좀 차갑게, 냉정하게 사람들과 선을 좀 긋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 네, 정화분들 좀 긴장이 되실 겁니다. 주변에 본인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하십시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가 의뢰받았던 일이 엎어질 수가 있고, 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기존 일을 놔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운 자체가 새로운 거래를 맺게 되시거나, 또는 새로운 계약 운도 들어와서, 뭔가 좀 신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입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기존 일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일이 자꾸 닥치니까 일이 버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무토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오늘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약속. 또 속이 뻔히 보이는 대화 요청, 알면서도 속아주는 이런 대화 상황이 자꾸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연락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 약속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본인의 어떤 간을 보는 무늬. 이성 친구라고 한다면 실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헷갈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하고 어떤 썸 타실 때 그런 간 보는 무늬 들어오거나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신나게 막 일을 했어요. 근데 거래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쓸데없는 질문하는 손님. 그런 분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쓸모없는 어떤 소모전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이어지니까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좀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경금을 볼까요?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 놓이게 되겠습니다. 회사 시스템, 특히 일하시는 분들, 사업이나 회사 시스템, 업무 시스템,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시건 어디 지금 몸을 담고 계시던 문제는 이 시스템의 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실감을 하시게 되는 날인데요. 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시겠죠. 좀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오늘 좀 많으실 거예요. 일하시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자분들은 남편, 또 이제 남자분들은 내 아이,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날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가족분들이 아프셔서 병지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감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감정이 우선이 돼가지고,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하는, 내 마음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어떤 단어들. 상사 앞에서, 아씨 하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 영원히 내 마음 속에 묻어둬야 하는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또 자료도 아무 자료나 찾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한 팩트, 정말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 믿으시고요. 오늘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직원에게 뭔가를 맡기거나, 잠깐 회의실 갔다 올게, 이거 좀 맡아줘라고 노트북을 잠깐 그분에게 맡기시거나 사단이 날수 있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오직 본인 자신만 믿으십시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임수분들은.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금전운, 애정운 굉장히 좋아요. 또 사업운도 오늘 왕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싱글분들은 심지어 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나릅니다. 임수분들 오늘 정말 여러 방향, 여러 각도에서 대박은 아니더라도 평상시보다 점수가 높은 날이에요. 긍정적인 부분들. 진동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임수분들 계속 좀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다음에 계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계수분들은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늘 제왕지에 놓이게 되네요. 제왕장경이다 보니까 지출이 좀 심합니다. 오늘 과하게 돈을 쓸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라든가 일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과정이 없이 건너뛰는 과정 결과가 될수 있어요. 과정이 없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노력이 없이 좋은 결과를 내가 서둘러서 땡겨서 보려고 하는 시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너무 미리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시게 되면은 오늘 하루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시고 천천히 뜸들이듯이 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해 봤고요. 저는 또 오늘 푹 자고 기운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밀린 일들을 몰아서 하기는 했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댓글들 저 너무 잘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댓글, 힘나는 댓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서 빨리 정상 컨디션 찾을게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